안녕하세요. 3분 실험실입니다. 오늘의 실험 주제는 아이스팩입니다. 냉장, 냉동식품의 택배 주문이 늘면서 많이 사용되는 것이 아이스팩인데요. 저도 식품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때면 아이스팩 하나씩은 꼭 들어있더라고요. 여름에는 특히 더 많이 사용하게 되죠. 아이스팩은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길래 이렇게 시원함을 오래도록 유지시켜주는 걸까요? 아이스팩은 얼려있을 땐 돌처럼 딱딱하고 녹았을 때는 젤리처럼 말랑말랑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물을 자세히 보기 위해 가위로 잘라 꺼내보았는데요. 흰 알갱이처럼 보이는 이것, 바로 고분자 합성수지입니다. 고분자 합성수지는 폴리비닐알코올, 폴리아크릴레이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물과 친한 친수성 작용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엄청난 양의 물을 빨아들이는데요. 또한 물을 만나면 단단하게 결합되어 압력이나 열을 가해도 잘 분리가 되지 않아 냉기가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고분자 합성수지의 보냉력을 알아보기 위해 같은 크기의 아이스팩과 얼음물팩을 꽁꽁 얼린 물 밑에 두고 관찰해 봤는데요. 실제로 얼음물 위에 올려둔 얼음이 더 많이 녹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보냉력과 흡습성 때문에 슬라임, 유아용 기저귀 등 많은 곳에서 고분자 합성수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름에 특히 유용한 아이스팩이지만 큰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미세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점입니다. 아이스팩을 폐기할 때는 뜯지 않은 채로 종량제 봉투에 넣어주시고요.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여러 번 얼려 재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아이스팩이 냉장고에서 쌓여만 가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멋지게 재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고분자 합성수지는 수분을 머금고 있는 특징 때문에 방향제로 활용하면 참 좋은데요. 잘 안 쓰는 향수나 아로마 오일을 충분히 뿌려주고 예쁘게 장식하면 귀여운 방향제 완성! 여러분도 집에 있는 아이스팩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더운 여름에도 냉장식품과 냉동식품을, 바람 한 점 없는 곳에서도 시원한 얼음물을, 여러분도 똑똑한 아이스팩 사용으로 더욱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